여기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쿠아리움 온 것 같은? 와, 너무 이쁘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봉지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요? 네, 하나씩. 새빨 같네요, 완전히. 네, 불가사리에요. 좀 니모 분양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담소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와, 이제 저희 우리 나라 수족관에서 나온 가장 큰 레더, 이제 가죽 같다고 해서 레더 초보컬 마리아주라고. 아, 이게 마리아주예요? 네, 마리아주에서 이제 초보컬. 와, 와, 이것도 대박이다.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 아니죠? 아, 리모드 지금 주문, 주문하셔서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출고되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야? 안에 보면은. 아.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수족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야간에 이렇게 문을 여는 수족관이 있어요. 달 수족관이라고 하는데 피치리움이라고 해서 테라리움도 하시고 메다카도 하시고 해수어도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어부터 좀 볼 건데요. 근데 지금 사장님 혹시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 또 수입이 들어왔어요. 아, 수입이요? 네, 지금 토치라는 선어예요. 아, 토치요? 네, 토치. 와, 너무 이쁘네요. 네, 이게 길어지면 한 5cm 정도 팁이 휘날려요. 요거는 고니오프라, 핑크 고니오프라. 돌멩이 같은데요, 그냥? 네, 돌인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팁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길게 나와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봉지 하나에 하나씩 들어와요? 네, 하나씩.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서 수입 들어와요? 어느 나라에서?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게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 뭐 이런 데서 많이 내고, 또 저희 달수족관은 특이하게 베트남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열하듯이 이렇게 그냥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제 데려가시고. 이건 이제 와, 뭐 깜짝이야. 색깔 보이나요? 새빨 같네요, 완전히. 네, 불가사리예요. 이쁘죠? 아, 불가사리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저 검은 거는 수세미예요? 뭐예요? 네, 저거는 이제 해삼입니다. 동맥 해삼입니다. 해삼이 이런 색깔이에요? 네. 저희 수산시장에서 보는 해삼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동남아 해삼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이거 엄청 화려하네요, 색깔이. 카펫 말미잘이라고 하는데. 네. 고가는 혹시 대략 금액이 몇 얼마대예요? 분양가가 70만 원. 좀 니모 분양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거의 요즘에는 8,000원에서 만원 정도 말이당 하고 있어요. 거의 담소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근데 일단 여기 뭐 어항 하나하나 보는 것도 이쁜데 저는 여기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아쿠아리움 온 것 같은? 아쿠아리움도 사실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여기 앉아서 그냥 약간 물먹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의 해수 쪽 공간이고. 이거 무슨 화산 폭발한 그런 느낌이요? 아칸토필리아라는 건데. 아칸토필리아요? 사실 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 아이의 수명이 300년 막 이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와, 이제 저희 우리 나라 수족관에서 나온 가장 큰 레더, 이제 가죽 같다고 해서 레더 혹은 토드스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와, 진짜 크다. 제가 원래 얘네들 보통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이즈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수족관에 이제 이거요. 판매되는 사이즈들이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이제 수족관에 판매되는 애들이고. 네, 이제 이게 보기 드문 사이즈. 와. 와, 여기는 진짜 알차네요, 뭐가. 이 중에 가짜가 없는 거죠? 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네, 요건 뭐 해초고요. 요런 게 이제 좀 고가종의 선호 골드토치라고 하는데, 이제 요건 이제 색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금빛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와, 여기 사이사이로 이제 물고기들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고무차륵 같은 건 젤리빈이라고 해서. 와, 귀엽다. 네, 요거도 80만 원 정도. 아, 진짜요? 네. 크게 대비해서는 좀 비싸죠. 이 어항 다가 80이 아니라 얘가 80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담소였으면 사실 요거 풀세트로 80, 요 정도인데. 해수 쪽은 요게 80이네요. 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제가 썸네일을 밖에서 찍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로 해야겠어요. 너무 너무 이쁘다. 와, 이거는 코시같이 생겨서 해머라고. 이게 해머예요? 네. 밑에 뭔가 이 붙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을 올려놓으시기 편하게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해수어 봤다면 여기는 또
전혀 다른 그 가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다른 분이. 이거 뭐예요? 네, 블루라고요. 블루요? 네. 블루 안녕. 근데 저희가 보려는 거 이제 메다카잖아요. 네. 다행히 메다카 예. 좋은 게 하나가 있긴 있네요. 아 진짜요? 초보컬 마리아주라고. 아 이게 마리아주예요? 네, 그 마리아 중에서 이제 초보컬. 와. 이 녀석이라 150만원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기도 근데 메다카도 지금 분양하세요? 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아, 저희가 사실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예. 네, 분양이 정말 거의 다 나간 상황이고 우리 그 예. 박스도 판매하는 박스인데 이거를 통해서 예. 약간 연못 같은 느낌을 내봤어요. 와 네. 여기 지금 메다카 네 마리가 살고 있는데 예. 네. 여기 어항 제가 이름 한번 정해드려도 되나요? 아 네! 전설의 고향 와 이것도 대박이다.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 아니죠? 아 이거는 지금 주문 네. 주문하셔서 이제 완성이 네. 거의 다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출고가 되는 이렇게 아 이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식물은 가짜죠?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저희 장점 한 번만 살짝만 설명해드릴게요. 예. 자, 보통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는 네. 이게 되게... 어? 뭐야? 누가든 아~ 스펀지 공간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끔 다 개별적인 화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겠네요. 네 관리하는 사실 팔루다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가 되는 팔루다리움. 그럼 여과제도 교체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스펀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빨아서 청소해 주셔서 빨면은 이제 여기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빨아서 청소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팔루다리움들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네. 팔루다리움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 네. 많이 관리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팔루다리움 네.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아, 여기 뼈대가 여기 있네요. 오른쪽에. 아 이렇게. 아 그러면 사장님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키트를 판매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게 아. 키트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주고 너가 DIY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있고 신기하다. 와 이런 것도 굉장히 신비한. 네 지금 아까 보여드린 아크릴 요거로 똑같이. 아 똑같이 요게 이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크릴 위에 이런 거 데코를 이제 네, 또 맞습니다. 다. 오. 이 윗기도 이렇게 다 하신 거고. 네. 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가짜 같은데 다 진짜구나. 아, 신기하다. 여기 생물도 키우려면 아 있네 생물이. 아 있네요. 아 여기 키울 수 있구나. 요거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수반 스타일. 여기에 메다카 같은 것도 담궈 놓고 이렇게. 오, 느낌이 되게 좋다. 아, 이런 수반에도 근데 뭔가 이런 물이 흐르네요? 아, 이것도요? 예, 이게 딱 들어올리면 이 안에 와. 물이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고 여과제도 안에 들어있어서 물이 순환하는 구조로서 이제 스펀지만 짜주면 이제 관리할 수 있겠군. 아 이건 생각 없다. 이것도 네 저희는 무조건 시스템입니다. 이제 관리하실 수 있는 취미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치킨집 사장님이요. 아 진짜요? 아 네 진짜로요. 혹시 어떤 건지 교촌치킨 했었습니다. 어 교촌치킨 짱 맛있는데. 교촌치킨 하다가 네. 해수 취미를 했었죠. 시작해서 좀 세게 했습니다. 집에서 1800 수조를 했으니까 세게 한 거죠. 제가 쫓겨났죠. 아, 이 정도로 취미 세가 거면 나가서 해야 돼가지고. 보통 이제 직장인도 많고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애기 재워놓고 그렇게 올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열자. 근데 저거 특허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뭐 그거를 막 특허 내서 누구를 못하게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쪽으로 다 같이 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시작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어차피 제가 더 잘 만들 거. 아. 물생활 이런 물생활. 출발! 아 저 너무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